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캠으로 해서 머신센터 가공 캠을 한번 진행할까 하는데요.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이죠. 제가 전에는 이제 그 직업 교육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직장에서 가끔 이제 그 교육을 하시는 그 우리 강사분들이 가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러면 그걸 이제 떼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떼빵을 할때 솔직히 선생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하루 떼빵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막 그런 경우가 이제 이번에 생겼나 봐요.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수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다음 주쯤에 그 교육원 가가지고 마스터캠 머신센터죠? 머신센터 교육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이거를 뭐 계속 하던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하다 보니까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습 좀할겸그 마스터캠 머신센터 캠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이 좀 필요해서요. 머신센터라고 하면 좀 컴퓨터 응용 빌딩 기능사 실기 도면을 좀 검색을 해보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오늘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실기도면을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용 밀링기사 도면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다 기입하지 않고 따로 칸을 만들어서 치수를 골라 쓰게끔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칸에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항목에 있는 치수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이즈는 70에 69로 되어 있네요. 가로가 70, 세로가 69.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기 사각형 하셔가지고 가로가 70, 세로가 69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위치는 0,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 배열을 사각형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안에 사각형 같은 경우는 63에 61로 되어 있네요. 63에 61. 그러면은 마찬가지 그리기 사각형 가가지고 63에 61.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얘는 그냥 먼저 이미지를 한번 찍어놔요. 이렇게. 어차피 좀 이동시킬 거예요. 63에 61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요 점을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사사네, 사사. 사사로 움직이는 개념이네요. 4mm, 4mm 맞죠? 그러면 다시 이동의 평행이동 가가지고 얘를 싹 선택한 다음에 엔터. 이동 두 점. 요 점을 4,4로 이동해라. 이렇게 해서 옮겨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 모서리 필렛이라든지 못다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겠네요. 원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35, 35에 9, 35에 9 위치로 원 또는 원 홀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점각도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것도 좌표는 X는 9, Y는 35,
0. 자, 피타 잡고, 그 다음에 반경값은 7. 그 다음에 시작각도, 끝각도. 각도는 180도인데. 아, 여기 시작각도가 됐고, 끝각도? 여기 시작각도 같은데, 시작각도는 270도. 끝나각도 180도인데. 자, 270에 180을 받으니까, 이렇게 그려준다. 아, 180이 아니구나. 아, 참. 90도지. 그다음 방향 뒤집기.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두 점선을 이용해서 선을 길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트림, 자르기지만. 트림.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원은 R7에 12에 높이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프라스 각도를 이용해서 좌표 X는 63에서 4를 더하면 67인데, 67에서 11을 빼면, 67에서 11을 빼면 55가 되죠. X55.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하면 45가 되네요. 45. 그 다음에 R값 7이고, 그 다음에 시작각도, 이번 실수하지만 0도에서 270도까지 뒤집기, 이렇게 행사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옵셋을 이용할까요? 옵셋. 다 됐으면 끝났고, 이제 옵셋을 이용합니다. 평행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그리기 편합니다. 그래서 거리값은 24. 그래서 이 점을 이 방향으로 하나 그려주고, 그다음에 21로 해서 이 선을 여기로 그려주시고, 24. 요 선을 일로. 그 다음에 21. 요 선을 왔다, 틀렸다. 이런 게 연습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면 무섭다 안 되고, 창피하군요. 24에서 21을 하고, 또 3을 더해줬어야 돼. 4를 빼먹었어요. 그럼 49가 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4, 21, 45에 4를 더하면 49. 다시, X는 55에, Y는 49에, R값 7에, 그 다음에 시작각도는 0도에, 끝나는 각도는 180도. 아, 180도, 270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딱, 딱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플러스 7이니까 12mm만큼 또 옵셋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2 옵셋. 이 선을 이쪽으로.
그러면은 거의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으면은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윤곽 형상은 다 완성된 거예요. 여기 잘라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필렛 줘봅시다. 필렛은 먼저 6 먼저 주는 걸로. 6. 그래서 얘랑 얘랑 6. 그다음에 여기도 6. 그다음에 7도 줘야 되네. 7. 7은 여기랑 얘랑 7. 그다음에 여기랑 얘랑 7. 그다음에 4도 있네요. 4. 여기랑 여기랑 4. 그 다음 3도 있어요. 3 여기랑 여기랑 4 여기랑 여기랑 4 이렇게 하면 이제 필렛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못따기는 산에 C4 여기 4 여기 4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는 이제 포켓을 그려야 돼요. 포켓도 먼저 센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근데 이 치수가 지금 못 들어가 있어서 35야. 35에다가 가운데다 원을 하나 그려야 되겠습니다. 원두개 그려야겠네. 그래서 첫 번째 35, 35 직경 값은 8파이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셔야 되고, 8파이로 그 다음에 17파이로 똑같은 위치에다가 또 그려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제가 하나 더 놓친 게 있네요. 요게 60이라 13이에요. 13 C는 13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5에서 20을 빼니까 15mm, 15mm에다가 R8짜리 원홀을 그려주셔야 돼요. 원홀. 그럼 전부 다 각도 한번 해보죠. X는 35에, Y는 20에서 35, 15, 25, 15. 그 다음에 R, 8. 그 다음에 시작 각도는 저 각도가 대략 100도에서부터 끝나는 각도는 6, 70도? 이 정도. 뒤집기. 뒤집기.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려야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36. 참 계산하기 힘들긴 합니다. 그럼 저 잔머리를 굴려야죠. 나도 그러면 잔머리 굴려서 할 거야. 여기서 보조선 하나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그려주고. 받았으면은 얘를 평행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위로 36.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27 넣어주고 이 선은 이 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 확인.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또 R이 들어가는 R8이. 그러면은 요 교차점 찍고 R값 8 집어넣고 시작 각도는 0도, 끝나는 각도는 270도를 넣어서 마무리 짓습니다. 뒤집기. 이렇게. 다 됐으면은 지워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됐고. 아, 굉장히 좋네.
요거 다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또 평행선 들어가야 돼. 거리는 6.5. 얘랑 여기. 완료. 얘랑 얘랑. 완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갑시다. 그 다음에 트림. 얘랑 얘랑 트림. 아이고, 다 잘라버리네. 안 되는데. 시야 취소. 다시 트림. 잠깐만 봅시다. 필요없는 대로 필요없는 부분 다 지워버리고 우선적으로 지워야겠다. 한 뉴스 쓰기 헷갈리네. 경계선 찾고 아무것도 없네. 먼저 남은 거리 찍고 경계선이었구나. 이게 순서가 좀 헷갈려요. 왓츠 캐릭터. 그다음에 여기도 트림으로 또 마무리. 그다음에 남은 거리 경계선. 남은 거리 경계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여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점. 접하는 원이 필요하네. 접어놓은 그리기. 3점은 두 점원이면 되는데. 아, 조건을 오랜만에 또 쓰려니까 헷갈린다. 필렛으로 하면 되지. 제가 좀 헷갈렸네. 필렛으로 해야 되는데. 24. 얘는 노트림으로 하시면 노트림. 여기서 여기. 노트림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 필렛으로. 아, 제가 아직까지 마캠에 대한 명령어를 100% 숙지가 안 돼가지고. 구버전은 워낙 하던 그 소프트웨어, 사용을 주로 하던 소프트웨어랑 좀 바로 익숙하게 쓰는데, 아, EX버전은 아직까지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부족하지, 사실은.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캠 작업을 돌아가도록 할게요.